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힘들게. 예. 네. 아, 그리고 이제는 좀 소개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으로 위촉된 김디모 대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 소개 인사는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 예. 이번에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 단장으로 위촉된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네, 아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네. 네. 김디모데 목사님의 진정성과 또 화력을 믿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제 옆에 앉아 계신 게 아, 그래요. 네. 막 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열심히 투쟁 중이신데요. 네, 로고스 교회 송기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로고스 교회, 네, 유명해졌습니다. 네. 네.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일전에 PD 수첩에도 MBC PD 수첩에도 방영된 적이 있었죠. 그 담임 목사의 그 공금 횡령 문제 포함해서 또 성폭행 피해자들이 숫자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38명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렇게 행간에 큰 이슈화가 된 이후로도 여전히 그 목사직을 유지하고 교단 내에서는 어떠한 그런 처벌이나 문제제기나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교단 내부에서는 이제 전중구 목사가 이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위 때문에 이 사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전중구 목사의 문제는 지지부진하거나 손방망이 처벌하거나 그냥 덮고 가려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와 반면에 뭐 문대식 목사라든지 이런 목회자의 문제는 아주 강력하고 일사천리로 처벌을 하고. 근데 됐었나요? 문대식 목사가 교단에서? 예, 교단에서 처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나 정치력에 의해서 덮고 가려는 의혹이 아니냐라는 게 교단 내에서도 좀 많이 불거졌었죠. 네.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감리교회의 서울 라면회가 합동으로 치면 평양노회 같은 곳이다. 네, 딱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 평양노회 하면 또 이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식 목사 나오셔야지. 네. 오래 기다리셨어. 네, 네 강대식 목사, 강대식 목사님 예.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아, 이제 장로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장로님께서는 로고스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한 92년도 정도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름이 경신교회였죠. 네네, 그때는 경신교회였죠. 제가 그 교회를 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이웃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아, 네네네. 네. 저도 가까이서 지켜보던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름이 바뀌더니 이렇게 또 크게 매스컴을 타게 돼서 예, 10년 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했죠. 예, 사태가 전중구 목사가 올 때쯤 바뀐 거죠? 이제 와서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종료돼가는 시점에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가 나타내자 해서 예, 로고스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역시 이미지 쇄신에는 이름을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전중구 목사의 어떤 성추문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난해 MBC PD 수첩에서도 다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PD 수첩에 그때 PD 수첩에서 얼굴과 실명까지 다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전중구 목사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했다. 근데 괜한 걱정이었다. 아, 전중구 목사에 대해서? 네. 네. 오히려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사냐 이거를.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그 후로 지금 교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이 너무 그때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그 뭐랄까 우리의 지도자급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좀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약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 PD수첩 방영될 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회장으로 계시던 차장로님이 목사님 절차를 밟아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권유를. 본인은 그 인정을 했습니까? 성... 아, 그렇죠. 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다 알고, 1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저희는 그래도 성도들이 너무 실망하고, 또 영적으로 피폐해질 걸 두려워해서 저희들은 그걸 덮어왔던 거죠. 어쨌든 목사님도 잘 이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 시켜주고 그래도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하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 사실은 이게 다 욕심이었거든요. 다시 욕심을 낸 거예요. 자기 은퇴 때까지 더 버티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돌변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뜻이 안 맞는 장로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예배를 못 들어오게까지 아이고.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또 호위대가 있으니까 또 못 들어가시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중근 목사의 성문제를 장로님들께서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네네네. 그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박 모 전도사하고 그 법정 투쟁이 있었죠. 그 전도사께서 여성 전도사. 네네 여성 전도사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화관을 한 거다. 네. 보통의 교회 성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진짜죠. 보니까. 그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건 화관이니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그 박모 전도사가 고소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소권 어슴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형사적 문제고 네.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아, 화관이라 할지라도. 네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아닌 양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석고되지 않은 양 하면서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사죄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또 젊은 목회자 한 명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또 그 전에 또 원로 목사하고의 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덮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전 그 설립자인 원로 목사가 또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임자로 온 전중근 목사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래도 새로운 목사의 편을 들어줘야 이제 원로 목사를 좀 쳐낼 수 있다라는 또 계산도 사실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정치적인 싸움이었다 이렇게 또 그쪽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그런 또 모양새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그런 그 뭐랄까 그 내려오던 그 악습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목회자들의 그 영적인 그리고 또 신앙적인 양심과 도덕성 저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전주공 목사는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거기 이제 실은 그때 이제 그 한 두세 분 후임 목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그 청빙을 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실은 그 원로 목사가 그분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준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대전에 원래 부목사로도 있었죠 전준구 목사가. 대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 전에 이제 7년 전인가 그 당시 부담임
로고스급으로 잠깐 1년 정도 있었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전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그 원로 목사가 데려온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조금 뭐 이해하기 쉽도록 리포트로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예. 지난해 5월 MBC PD수첩은 전중구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이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전중구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피해자들의 호소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뤄왔고 전 목사가 201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현회 감독선거에 출마하면서 성폭력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전 목사는 목사직과 서울남현회 감독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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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는 결국 연회 감독에 당선되자마자 감독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흩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들짐승에 물리든지 악한 마귀 사탄 맨날 이단들한테 속고 끌려다닌다든지. 로고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교인은 PD수첩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로고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장로까지 된 교인에게도 교인들의 정서가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 방송 나가서 이제 그만두시겠구나 교회가 새롭게 뭔가 바뀌기 위한 과정을 거치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분을 내쫓으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여성대 청년성대 임원단들을 다 돕기로 해놓고 왜 이러냐 장로님들이 들쑤신다. 청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교회에서 먼저 좀 인지되게 해야 되는 건데 와 좀 놀라웠어요. 그게 여성교회도 없었지만 가장 예민해야 될 청년들에게서도 없었어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너무 조용한 거죠. 12년, 13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전 목사 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전 목사를 보호해준 거는 당신을 보호해준 거는 당신이 유능해서 보호해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보호해준 거다. 그때는 또 전 목사 처음에 와서 열심히 전자보다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뭐를 얘기했냐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감추고 전임자를 일단 이 싸움에서 퇴각시키고 우리가 재신임을 합시다. 이후로 재신임 얘기는 꺼낼 수도 없었다는 장로들. MBC PD수첩 방영 당시에도 썩 적극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목사와 장로 3명이 2019년 10월 14일 방배동의 한 호텔에서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전 목사가 2021년 말 조기 은퇴를 약속했고 장로들도 교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문제하고 재정 문제를 다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그냥 조기 은퇴하는 걸로 하자. 그 대신 조기 은퇴 이후에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시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 목사가 교구에 있는 각 그 신방 전도사들을 그 거의 수족처럼 그 교인들 안에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일을 다 그분들 통해서 했거든요. 실제로 그 신방 전도사들이 다 사인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양반이 그래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한 거죠. 그러나 전중구 목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의 의도는 문화용으로 쓰고 싶었던 거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장로회의를 소집하면은 아니 피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그 회의를 못하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연하고 그런 와중에 뭐 기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문제를 좀 위협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 오히려 전중구 목사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토론의 자리는
전 목사를 비유하는 이들로 무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매스컴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간증스러운 사람들 도로하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한데. 근데 왜 머리로 둘러드려? 내 꿈 만들어. 방송국에서 해요. 뭐가 우리의 꿈 만들어. 누구들이 무슨 상황이 있어. 결국은 전주구 목사가 장로님들을 두 번 속인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그 10년 전사. 전에 예. 10년 전에 이제 내가 정말 목회에만 잘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나한테 힘을 실어달라라고 납작 엎드렸고 그 다음에 PD수첩 방영하기 전에 그때 이제 호텔에서 모 호텔에서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2년 후에 내가 퇴진할 테니 예. 그러면서 이제 퇴진하는 조건으로 좀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네네네 네. 2년이나 되는 기간을 달라고 한 거는 그건 사실상 뭐 안 물러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2개월도 아니고 2년이면은 뭐 그때쯤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겠지. 네. 네. 더 이상 문제 안 삼겠지. 그럴 시점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장로님들을 내쫓는 형국이 됐고 네네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장로님들은 그래도 그 말을 어떻게 믿으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은 좀 뭐랄까 좀 순진하다기보다도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물러나시면 저희들이 선교지도 가시고 싶은데 가시면 저희들이 후원을 해드리겠다. 아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퇴직금도 그래서 미리 받으셨죠? 네? 퇴직금도 아니 퇴직금은 그거에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17년도에 다시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별개 문제. 자기가 그 욕심을 또 물질의 욕심을 내서 그걸 방배동에 그 개인 주택을 사기 위해서 퇴직금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때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았죠. 네, 무슨 퇴직금을 지금 벌써 정산해달라는가. 네, 지금까지 그 목사 담임 목사로 일한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달라는 거였죠? 아니죠. 저기 앞으로 자기 70년 아 70세에 정년할 때까지 그걸 계산해서 달라. 그럼 만약에 중도에 사퇴하면 어떡하고요? 아 근데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 저희가 신앙이 잘못되는 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자한테 생활에나 자녀들 교육에는 저희들이 절대 부담을 두지 않고 영적인 생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 예. 실은 이분이 왔을 때 제가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퇴직 후에 그 퇴직금을 좀 어떻게 연금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획위원회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의 구역회에 그걸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제가 기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앞으로 15년, 16년 후인데 그걸 한 10억 정도를 마련을 해서 그 일반 퇴직금이라면 뭐 한 1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집도 하나 해드리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퇴직연금을 드려드렸어요. 실은 10년 전에 그걸 드려드렸는데 17년도에 네. 그 종교 과세가 이제 18년도부터 그렇죠. 될 예. 예정이다 예. 이러면서 그걸 핑계로 그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퇴직연금에 그거 이미 포함이 돼 있고 당신 퇴직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이상이 그 연금에서 나올 텐데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네. 이러고 얘기했더니 계속 그 막 자기 그때 이제 장로들을 1대1로 다 만나고 다니면서 포섭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7, 8명을 자기
그 뭐랄까 말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포섭을 하고 반대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따로 쓰고 사실은 그때서부터 그 안이 아주 그냥 지대하게 서로 갈리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만약에 중도에 그만두면은 그 70세까지로 선정해서 퇴직금 주셨다고 했는데 그 뺀 나머지 그거는 도로 환수하실 거죠? 아니 환수하고 이제 그런 거 또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네. 절대 안 나가려고 그런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가봐요. 여기 있는 거야.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7억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해줬어요. 할 수 없이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방배동 재개발 지역에다가 투기를 했더라고. 아, 나중에 뭐 바로 정말 18년도에 바로 봄에 백화점이네. 백화점이야. 네.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성 관련한 보험자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38명이었잖아요. 38명. 그 PD 수첩에서 건수가 아니라 사들 38명 사람 네. 수가. 네. 그러니까 야. 지금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성추행까지 해서 그 성추행도 범죄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PD 수첩에서 얘기를 했더라고. 네. 그리고 아마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걸로 그렇지, 제가 그렇지 뭐 이른바 화관까지 합치면은 네.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니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또 세상이 다 알게 됐다면은 이거 자기가 좀 창피해서라도 그만둬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설교의 권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그 정신적으로 이제 그 뭐 분석을 해보면 이거를 철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거기 위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그걸 주입을 시켜요. 이거 아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닌 줄 알아.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게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뭔가 거죠? 믿는 것보다도 그거를 막 세뇌를 한 것 같아요. 자기. 그리고는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10년 전에도 원로 목사가 그랬지 않느냐. 이제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계속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뭔가 그 착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정치 싸움인 것 마냥 돌아가는 모양새인 거고 네. 이게 실제로 그 정광훈이란다 전시들이 문제네요. 전준구 목사를 제가 사실 이제 만나려고 교회를 갔었고 네. 마주했는데 네.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니. 평안함 권지영 기자입니다. 라고 할 때부터 표정이 싹 바뀌면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다른 장로님의 명함을 제가 받았고 그분과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그 양반은 이제 목사파? 예. 그리고 또 교회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아 이제 거기 그분이 그 관리부장이고 그 다음에 뭐 대외협력부장이고 교회 그분이 그 교단이고 어디고 다 이게 그 하시는 분이죠. 근데 전준구 대리인. 네. 저한테 38명이나 그랬으면 사회에서 격리시켰지. 지금 이렇게 건재하겠냐는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면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준구 목사가 과거에는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 아까 뭐 전도사는 그게 검찰에서 다 공소권 없음으로 화관이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가양교회에 그 청년들, 그 분들이 진술한 거 이제 그 후에 봤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한 분이, 교회에 와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나중에 알았지만, 서로 거기도 좋아하는 관계였더라고. 청년하고. 어떻게 보면 그루밍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잠시만 그분이 계속 이제 교회 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청년이 오고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저 사람 나를 따라다니는 스토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이분이 이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다정 목사 사건이 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연인관계인 것처럼 만든 사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싫었는데도 그렇게 된 사례도 있을 거고 아마 피디수첩을 봐도 네네, 그런 것들이 보이던데 아, 이게 참 그러네요. 저는 좀 그 장로님께 궁금한 게 보통 이런 정도의 그 종합 세트 행위를 저지르면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피해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교단 내에서 처벌이 불가한데 전중구 목사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처벌이 안 될. 그게 이제 교단에서 어쨌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거죠, 성문제는. 교단에서? 네. 아니, 교단에서 예, 왜냐면 이 성문제라는 게 진짜 저기 그 어려운 게 피해자들이 와서 그 재판에 와서 증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경신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거는 시효가 시효가 또 다 끝나 있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 저희 교회 내에서 있는 거는 그분들이 증인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범죄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김다정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다정 변호인들이 그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목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 변호인단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상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게 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피해자가 있다는 게 여러 차례 이렇게 공론화가 됐는데 심지어 뭐 10대 예. 청소년도 포함된 모양이죠. 네네. 조카를 또 이제 미성년 조카를 건드렸다는. 네,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오래 전에. 아니 자기 조카를? 아니 이제 그 조금 먼 친척인 것 같아. 미국에서 있을 때 있었는데 예. 예, 그 사람도 보니까 증언을 했더라고요. 예. 피디수첩에서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치료가 필요하신 예. 거 아니에요? 좀? 치료를 거의 이거는 네. 성중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법정의 법리적 결과를 갖고 그 항상 교단들이 그래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신중하고 뭔가 이 그 가해자로 지목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네. 근데 그 과정 중에 너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인들과 빼박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예? 세상 법정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결과를 갖고 치리하겠다? 어떻게 아까 이해가 예. 안 되는 게 사실 목사도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건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화관이라고 밝혀졌는데 정말 그건 괜찮냐는 겁니다. 예. 예. 그거 안 되지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단에는 화관은 권리장정에 봐줘도 된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여성들과 왜 화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화관이 그럼 그 구조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그러면 이제 그루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루밍 일어나기 쉬운 구조 그렇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루밍이란 게 뭡니까? 그 이 여성 신도를 말하자면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그루밍이에요. 그 얼마 전에 또 법원에서 단죄를 했고요. 그런데 그걸 화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단순한 접근이고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화관이든 불륜이든 간에 교인끼리 교인이라면 뭐 당연히 그 교역자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교인끼리 벌어진 일들은 그건 무조건 출교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보도했었던 그 삼척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 거기서는 이제 화관도 안 된다라고 해서 치리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잠적한 사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회별로도 이제 그런 어떤 감수성이 좀 다르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특히 서울 남연회가 남연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뭐랄까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위력,
윗사람에 대한 위력 이런 게 너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성 선수들이 교회에 되게 한 70% 8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리더로 세워서 또 자주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뭐랄까 약간 그 서로 여성 성도들 간에 그 목사님한테 더 잘하려는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이 목사 된 자가 그걸 약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뭐랄까 좀 쉽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중근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을 잘 사긴 한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교회 돈을 가지고 뭐 막 선심 쓰듯이 하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봄 야유회 가지 뭐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조금 휩쓸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성 리더들은 또 너무 또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또 쉽지 않게 예. 그렇게 또 아니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면은 좀 상식을 가진 교인들은 아예 안 됩니다, 목사님. 그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몇 명들하고만 이렇게 있고 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특히 장로들도 그 어떤 그 여성 성도하고 있는 거, 그거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밝혀진 게 이제 그 청년하고, 청년 러시아에 선교 갔는데 그 청년을 만진 거예요. 그 청년이 와서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와서 내 허벅지를 만지다니 이건 진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나는 두렵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사과를 받은 거예요. 그 이제 청년이 그걸 와서 이제 그 이모한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됐죠. 이게 사실 그 청년 같은 경우는 허벅지 만진 정도였겠지만 이게 보통은 그 남성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사냥하려고 고를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간보는 기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청년이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모든 기준을 김용민 이사장님과 저를 빗대서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제가 교회 청년, 여자 청년한테 호텔 카페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손잡고 기도해 준 게 공론화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기사 쓰겠죠. 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안반 500m에 파묻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희랑 대입시켜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고요. 그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그 전도사님 한 분, 그 피해 여성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에도 이제 목회자들 중에 북장로회라든지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바로 전교인한테 알립니다. 당회에서만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문제가 이게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목회자와 교회 전 성도, 구성원을 분리를 시켜서 상하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범죄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당회에서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 교인한테 공표하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 목회자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회자도 가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해로 인해서 피해 여성이 지금 막대한 심리적 그리고 신앙적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 교회가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금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총동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좀 아쉬운 게 너무나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목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좀 당회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당회 중심적이다 보니까 당회 구성원인 장로님들께서는 좀 목회자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피해자보다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거기에 더 그
몰입돼 있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아 젊은 목사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초신자들이나 이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신앙이 무너질 사람들 어떡하지? 이것만큼 제일 먼저 염두에 두실 게 뭐였냐면 피해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덮고 이렇게 가버리면 피해자는 거기서 완전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좀 이 다수의 아까 이 기자님께서 성인지 감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이 아무리 법적으로 화관으로 나와서 공소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적인 것까지 갔다면 최소한도로 그 사람의 후속 조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게 드네요. 이게 뭐 다 38명이 사실 짜고 무슨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심지어 조카까지. 네. 그 네. 이 38명이 동시다발적인 것도 아니라 상당히 네. 오랜 기간에 네. 축적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유 참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재정 문제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재정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는 언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재정에 대해서 저희 뭐랄까 위에 그 장로님들이나 그 리더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세심하게 파고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저 원로 목사가 있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쭉 그렇게 그냥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직무유기를 했다 할까?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자책을 계속 장로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네,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그 그냥 목회자 또 아니 재정부장이고 있긴 있어요. 그 감사도 있고 있지만 그냥 그걸 교회 내에서 막 그 세무감사처럼 그렇게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사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17년도 그때 이제 감사로 계신 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한 거죠. 19년도. 19년도 뭐? 19년도에서 19년도에 하셨던 18년도 거 찾아봤죠. 네. 네. 18년도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법에 지금 호소를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이 고발까지 갈 건 줄 알았으면 더 세밀하게 봤을 텐데 보고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 이 사람 잡아내야겠다 했으면 그걸 다 찍어놓든지 복사를 하든지 하지 않았겠냐 하고 그 감사 맡으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드러났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니까 거기 뭐 고발장이 없는 내용들 여기 이제 한 권사님께서 전중근 목사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질의서를 계속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봤어요. 보면은 자녀 유학비 어떻게 된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질문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기에 재정 문제 제일 큰 건 어떤 건인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제일 크게 잡았던 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그거를 이제 제가 기한해서 해드렸어요. 15년 후에 10억 정도 은퇴할 때 받는 걸로 그랬는데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해놨는데 네. 계약자하고 그 수익자를 교회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어느 날 바꿔놨더라고. 자기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네. 아니 집을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아무 상의도 없이 혼자서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도적 행위죠. 네. 그렇게 바꿔놓은 거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 교회에 선교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모 이름으로 쓱 해가지고 그 선교원에서 월급을 1년에 한 3, 4천씩
사모 이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야, 그러면 이건 뭐 대임을 넘어서 성령 아닙니까? 사모가 이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예. 뭔가 결정하면서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 출근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름으로 그걸 빼나간 거예요. 아, 이거는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 지금. 아니, 지금 검찰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예. 교단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예. 이게, 어, 저쪽에서는 또 변호사를 세워서 이건 뭐 어떻다, 어떻다 하면서. 아니, 그 지금 부인의 그 선교원 건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그 저기, 어, 뭐야, 출근했다, 뭐 일했다, 뭐. 뭐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아니, 그 저기 교회 건데, 교회가 만들었고. 근데 왜 그걸 자기 그 멋대로 갖다 안 치느냐, 협의 없이. 아, 협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맨 마지막에 그때 뭐 그 무슨 부장이 있었는데 그때 협의를 했다. 뭐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 횡령이죠. 협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게다가 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예. 교회 재산인데 선교원이 장로님들도 몰랐다면은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모가 어떤 교육자로서의 뭔가 뭐 자격이나 이런 거 아 이제 그거 저 뭐더라 그 몬테소리인가 뭐 이런 거 뭐 자격증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받아놓은 게 있다고 얘기는 들어서 난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 그 법적에서 주장을 그것도 저기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 뭐 완전히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감독 선거 나가면서 그 후원금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 나가는 선거 비용 그거를 9천만 원 정도 그 이상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리와 장정에는 그걸 못 하도록. 그거는 어, 교회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는 어, 교회에서 구역회에서 임시 구역회에서 승낙했다. 승낙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문법이 돼 있는데 했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야. 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선교비를 또 본인이 현금으로 받아간 것도 있다면서요. 아우 그거는 저기 선교비를 그 한 번에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에 했다 해서 이름만 써서. 그걸 왜 본인이 받아가요? 그냥 교회에서 그 대상한테 지원할 대상한테 바로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나가신 말씀인데 저희 그 선교부장이나 뛰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제가 못했고 제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전화를 저랑 통화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직접 여쭤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방 갈 때 현금으로 가져가서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아 그럼 그 돈은 교인한테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이렇게 딴소리 하시다가 끊었습니다. 네, 교회에도 이제 미자리 교회에도 준 거가 있고 실은 20-30만 원씩 그다음에 또 어디 해외 선교지에 준 건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는 막 임의로 쓰고 가져간 거 그거를 우리가 그 교단 재판에도 했지만 그걸 증빙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 여기 지금 몇백만 원 준 걸로 돼 있는데 받았습니까? 그러면 안 받았다고 해서 줄 사람은 없죠. 또 실어 뭐 그만큼은 안 받았지만 조금씩은 또 받았으니까 선교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도 뭐 통과한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얼마 줘 그러면은 그 재정 맡으신 뭐 누군가가 그냥 현금으로 쏴드리고 이 절차부터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절차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저희들이 너무 목회자를 또 잘해주고 또 위하고 해준다고 또 선교비까지 그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하랴 집행하랴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라도 좀 투명하게 밝혀주면 네. 만약에 본인들이 이거는 오해다라고 하면 오해를 풀어주시면 될 텐데. 네,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좀 이 유사한 게 저희 선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재판 결과 어쨌든 요 재정권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위원회에서 어퍼 그 무죄를 선고해 준 거잖아요. 아이고 교단 재판 뭘 기대합니까? 뭐 거긴 다 저기 아삼육들이지고. 재판 결과문은 보셨나요 혹시? 재판 결과. 네네네 재판 결과 다. 뭐라고 써였어요? 이제 무죄로 나오고 했는데 이유가 거기에 뭐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들 그 뭐랄까 증빙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일곱 분이 이제 재판을 하면 두 분 정도는 이건 죄가 있다. 두 분 정도는 그렇게 하고. 또 변호사님은 거기에서 자기는 그 재판장이 무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노코멘트하고 판결 안 하겠다. 그거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이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단이나 뭐 지방회 뭐 재판은 뭐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바로 사회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교회보다는 사회법정이 훨씬 더 이 신뢰도도 높고 이 법정이가 보다 더 현실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진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단 낫다. 교회보단 나요. 예. 저희도 그 로고스 교회 정도 규모가 되는 어떤 지인 장로님께서 저희 선교회에 좀 의탁금을 보내주시면서 방금 유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한테 선교비를 하라고 줘서 담임 목사가 그 금액을 갖고 지인들 그 선교단체나 그런 목회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려고 확인을 했더니 거의 그 10년 동안 몇억에 그 수억에 가까운 돈을 일체 기록대장도 없이 중간에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에 100을 준다고 해놓고 둘이 반띵해서 나눠갖고 실제로 간 건 50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억을 해가지고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에 그분들은 또 일일이 가서 직접 물어보시고 대장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신뢰가 안 가서 저희한테 의탁기금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분들과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담임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주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계좌 이체를 직접 하고 그 비용에 대한 입출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선교부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선교부장이나 또 거기 간사, 권사입니다. 집사님들 그 부에서 예. 그 집행을 해 나가야죠. 그게 맞죠. 네. 예, 그리고 설령 목사님이 어디 후원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해서 거기에 서로 어느 정도 해줍시다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선교부에서 네. 예,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맞죠. 예, 네. 어디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유 참 이 전중거 목사 같은 경우는 전중거 아웃.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감리교 또 여성 목회자분들이 참 애쓰신 사건인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뭔가 해결된 게 없다라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 최수영 목사님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재판 비용에 대해서도 그 이제 총회 쪽에 물어봤대요. 요 재판 비용 어떻게 사용했냐. 근데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비는 되게 많이 드셨잖아요. 연회재판에 500만 원, 총회재판에 700만 원. 근데 그 사용 내역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 그 김용주 목사님이 이제 거의 설립자이면서 35년에서 40년 가까이 그분께 가셨던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리스마들. 그분이 갖는 어떤 그 카리스마? 그게 굉장히 강하니까 그분이 뭘 해도 교인들은 다 따랐어. 뭐 심지어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옮길 거니까 옮겨 그러면은 그 새벽에
교인들이 받은 데 가지고 그걸 옮기고 있어요.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는 거.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 시스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문적 목사가 그대로 이용해. 그러나 서울 남년에는 전준구 목사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준구 목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38명 모두 가공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감리의 서울 남년의 심사위원회가 재정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했으나 재판인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회마저 장로들이 낸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 보시 네. 참조하세요. 그러면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재판부의 고유 권한을 갖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셔서 하셔. 부사님, 그러면은 아니라고요. 교회 재정 문제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내부에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뭐 의심이라면 의심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아, 더 이상 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보세요? 얘기 좀 하세요. 전화 끊어요. 목사님, 여보세요? 네, 전화 끊으시라고. 그 재판위원장을 세우는 게 이제 감독회장님이시잖아요. 조남일 목사님 그때도. 네. 재판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세웠는데 그 세운 이후에는 재판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재판이 공정했다고 좀 보세요. 어떠세요? 아이,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감독 재판 결과가 난 걸 감독회장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 모르시려면 전화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도 전준구 목사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좀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시고 계시는데요. 감독회장님으로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문제는 연회와 지방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내려가서 조사하거나 아직 올라온 게 없어요. 조사할 수도 있는 감리교 전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감리교 전체의 신뢰 문제면 그거는 지방 감리사한테 먼저 물으시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1년째 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 지난해 12월 사회법의 문을 두드리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인들은 젊음을 바쳐 일군 교회, 한때는 함께했던 교인들이 찢어진 상황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전준구 목사는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평안함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잠깐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아니 왜 그냥 가시는 안 되게요, 목사님? 누구세요? 아, 평안함은 기자입니다. 네네? 네, 평안함은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누구신데요? 아, 평안함은 기자인데요. 아, 기자? 아, 예,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아니, 목사님! 전체를 갖춰줘야지. 뭔 때 그러세요? 전준구 목사님 직접 통화는 좀 어려운가 보죠?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통화할 일이 사실은 또 없죠. 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의혹이 아직도 남았다고 하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심사나 재판에서 다 끝난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성추행 문제는 전준구 목사님도 애초에 인정은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적 없고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그런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38명 그렇게 했다면 그 사회에서 가만 놔둘까요? 격리하거나 하지? 그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대로 감사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선교비나 이런 것들을 전 목사님이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셨던 부분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아니 저기 그 어디 신방 가게 되면은 그거 꼭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까? 현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신방 가서 교인들한테 그러면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왜 큰 금액들? 현금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솔직히요. 그만할게요. 감리회 내 목회자 성 문제로 상처받은 교회는 로고스 교회뿐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발했으나 쉬쉬하며 심지어 해당 목사를 재신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소재 한 목사는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자 징계 위기 전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단 내부에서는 그나마도 잠적한 목사가 양심적이라는 웃지 못할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준구 목사는 가해자들 중에서 기록적인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 이외에 모든 그 재판들을 피해 나갔다. 뭐
모든 수단을 다 써서 피해 나갔다라는 점에서 기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싸움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음해했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남녀네 재판위원으로 활동하신 로버스쿠의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이었는데요. 다른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을 재판하시면서 기록적인 말씀을 남기셨죠. 성추행은 삽입이 없었으므로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그 법정신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주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교회법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법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 선문제에 있어서는 성인지감투사는 의원분들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재판위원들이 다시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위원들이 임명되고 나서 그 재판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때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다고 기본적으로 교회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그러니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그 재판 교육에 의무 조항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건 너희들만 좋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연회 재판은 기타금이 500만 원 정도로 다른 교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총회 재판이 700만 원 정도 돼서 그게 좀 더 비싸긴 합니다만 기타금이라는 것 자체가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는 데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꼭 필요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막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는 총액 때 고가 되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총액 얼마 기타금 중에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 이거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세부 내용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공개가 불허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기타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비용 자체를 해놓는다는 그게 사실 그러면 작은 교회나 작은 그 돈이 없는 성도들은 그러면은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거는 길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어디다 쓰는지 그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비용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우리 사회법정에서도 재판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송달료하고 인지대만 있으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많은 비용으로 해놓으면은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동환 목사 재판도 재판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게? 그러니까 감리교가 제일 비싸요. 아니 그렇다고 뭐 감리교가 유독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그런 정황도 없고. 그래서 모금을 했었죠 그때 이동환 목사. 아 그러셨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그 재판 비용이 비싼 거는 재판 걸지 말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소고발을 남발에 맡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재판을 누가 걸겠어요? 뭐 무슨 목사들이 걸겠어요? 주로 그 목사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쪽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전중근 목사한테 보냈던 메일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서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교회 재정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2006년과 2007년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옮겼습니까? 그 서류를 옮길 때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였습니까? 현재 그 서류를 누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감사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현재 2016년, 2017년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재정부 사무실에 언제까지 반납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재정부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회계장부나 서류가 옮겨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 이제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정황이 의심스러운 게 많고 그다음에 숫자상 맞지 않는 게 많아서 그 전년도 그 전년도 거까지 한번 봐가면서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장부를 달라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장부가 다 없고 그걸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우리가 이제 주장을 했죠. 왜 그런 걸 집에다 갖다 놓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교회 자기 사무실 자기 방에다가 나중에 갖다 놨어요. 장부를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도 옮겨졌나 봐요.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를 컴퓨터를 교체했군요. 네, 다 교체를 교체를 하고 그 전에 네. 그 컴퓨터에 있는 거를 아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네. 그 장부나 이 자료를 다 없애려는 그런 거죠.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죠. 아, 참, 얘 정리를 하면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아니, 근데 이런, 그야말로 교회가 복마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애를 쓰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뻔뻔함만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개혁을 바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간단히 들어도 이거 진짜 이게 어떻게 이 백주된 낮에 대한민국의 21세기에서 이런 게 허용될 수 있는가. 이래놓고는 여전히 뭐 지난달에 8월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지난달이군요. 예.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설교를 설교 맥락이 없더라고요. 몇 번 저도 그래서 들어봤고 했는데 문제 제기. 아 처음에는 그 무슨 뭐 성경에 나오는 역사 얘기로 막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들었던 설교는 끝에는 결국은 목사한테 순종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불편한 변호사를 갖다 앉혀놓고 저쪽에서는 계속 무슨 영적인 언어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법의 언어로 대응하면요 꼼짝없습니다. 법원 가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면은? 예? 지금 지난해 12월에 이미 재정 관련해서 장로님들께서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발 이후로도 네네네. 고발 이후로도 할 일이 많죠 변호인이. 네. 그래서 정확하고 그 아주 엄격한 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경찰에서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니 이제 경찰이 네. 아뭐 아시잖아요. 저기 저 명성교회 그 부근의 그 경찰서가 명성 경찰서라면서요. 강동 경찰서가 아니라 네. 명성 경찰서라고. 네. 네. 그쪽 법원이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 명성지방법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우선 그 경찰이나 그 경찰 수사관들이 참 그 이제 그 수사권 뭐 이런 거 기소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벌써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피고인 측에 뭔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관으로서 진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한 빨리 수사를 빨리 해서 그걸 빨리 기소를 하든지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질질 끌고 있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마 교회인이라서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게다가 또 경신교회, 그 고로고스 교회 전에 이름이 경신교회였고요. 네. 예. 그 굉장히 방부당의 큰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교회가 또 규모가 크니까 관내 큰 교회인데 이거 뭐 함부로 다뤘다가는 뭐 무슨 좀 불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염려가 돼서 아마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인분들 보니까 추종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세요. 그때 공대회에서 토론회 열 때 그때도 난리를 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귀찮을 것도 좀 뭐 이걸 있고. 공유한 사람들인가요? 왜 그렇게들 사생 팬들이 됐지?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제 이익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주구 목사를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이게 좀 아쉽다기보다는 좀 이 보통 우리 카이로스 시청자분들은 교회 개혁에 대한 이 좀 정서 이거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 문제를 보면은 그 당의 뭐 장로님들이나 구성원 그 교인분들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주의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라면서 그 사람의 죄악이나 범죄를 함부로 공론화시키고 비판하면은 저주받고 벌받는다. 이런 게 찌들어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서 각성하셔가지고 이렇게 깨어나오신, 갓 깨어나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모시던 그리고 존경하고 섬기던 담임 목회자를 향해서 아주 파이트 팅을 갖고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산전수전을 좀 겪거나 직접 보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거나 뭔가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분들 특성 자체가 평소 때 뭐 고소고발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피켓 들고 시위도 안 하셨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교인분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목사가 이 당회나 교인들을 물렁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봐요. 내가 조금 눈물쇼하고 뭔가 이렇게 언변으로 이바구로 이렇게 싹 하면은 또 언제든지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어제도 그런 사례를 또 이렇게 취재하고 왔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사태가 나면 아주 그냥 진돗개 같고 쌈닭 같은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 한 분이 전면에 나서서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근데 이게 악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담임 목사 직위에 계속 냅두면 교회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좋은 목회자로 교체하거나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악역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독한 걸 하면 악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대를 매는 거죠. 총대 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교인들 만나봤지만 다들 참 그렇게 제가 매번 취재할 때만 느끼는 건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정말 착하다. 선비들이 많으세요. 선비 같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개싸움에 능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는 정말로 어떤 사람 막 완전 짐승같이 막 악다구니 갖고 싸우는데 이거랑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양반이셔가지고 네. 족족 다 당하시고 그리고 선의가 네.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네. 그 보면 지금도 전준구 목사는 전혀 회개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회개하시고 교회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시고 막 그러시고 있단 말이에요. 설마 네. 어떻게 목사가 저럴까?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목사가 저러고도 남는 사람이거든요. 네. 설마 저럴까가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그 목사가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기한과 여유를 주는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그럼요. 이제 교인들 우리가 원래 2,000명 이상 되는 교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렴치한 목회자 설교는 들을 수 없다. 또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피폐하다. 마음이 너무 좋지. 무겁다. 이렇게 해서 다 떠나가고 지금 모르겠어요. 한 반 정도 남아있나. 아이고, 게다가 예.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져 그렇죠, 있을지도 그렇죠. 싶고요. 예. 예. 아니, 설교도 별거 없고 또 저기 살아온 인생이 시궁창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나 모르겠어. 뭐 그 외에 예. 또 다른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사정이 네, 이렇게 있구나. 표현하면 좀 죄송치만 영업 비결이 도대체 뭔 아, 정말 그거는 세계 10대 미스테리의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식당으로 따지면 음식도 맛없고 예? 주인 서비스도 형편없는데 사람이 불량식품을 또 쓰고 네. 그
그러네요. 네. 영업 비결이 뭘까? 영업 비결.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여쭤보신 건 말씀을 드리면 그 뭐랄까 바카스처럼 반짝 할 수 있는 그런 부흥 전도사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랄까 이거 개그 비슷하게 설교하면서 웃겨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처음에 오신 그 새신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뭔가 반짝하죠. 그러니까 큰 문제 의식 없이 설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이제 설교를 또 음료에 비유하자면은 시럽을 많이 탄. 시럽을 많이 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아까 저기 봉사도 가고 뭐. 단풍 구경도 가고 뭐 또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을 그렇게 꽉 잡고 있다. 그 거기 교회 노인네들은 다 그냥 바가 돼 있는 거죠. 네. 젊은 신도는 많이 없고. 네, 그렇죠. 아이고, 참. 그래요. 뭐 하여튼 너무 애쓰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미어지지만은 그 왜 장모님 존버 정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버티면은 된다 하는 존버 정신. 네. 그 존버 정신대로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부디 영혼이 피폐되시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정의감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또 동력을 얻으셔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정상규 집사님 같은 분들도 그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위도 못하시고 전준구 목사는 이게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래요. 우리 전준구. 아, 그래요. 참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말이죠. 정말 과거 같으면은 십수년 전만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될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그런 문제도 지금은 단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성윤리가 더욱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38명을 상대로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줘놓고도 아직도 강단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참 여기는 옛날 이 교당 안으로 들어가면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 지금 피해자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용기를 냈는데 그 피해자들이 우리 이제 센터장께서도 취재를 많이 하셨지만은 이런 자기들의 그 아픔들을 보도를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익명이나마 보도를 하면은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중구의 이런 비리, PD 수첩까지도 두들겨 폈는데 그 건재한 걸 보면은 절망감이 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특히 교회가 특히 감리교단이 여기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저기 38명 응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몹쓸 짓을 한 이 사람을 두둔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무슨 교단이고 또 어디 가서 나 감리교단 뭐 감독회장이요 감독이요 이딴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성을 부탁드리면서 저기 감리교단에서 좀 한자리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감리교가 뭐 그래도 옛날에 존 웨슬레가 이렇게 그 망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예. 자 빨리 감리교단의 회복 그 출발점은 로고스 교회의 정의 세우기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장로님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영적인 리더들이 뭐랄까 그 위에 그 생명수잖아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생명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질적인 물이 돼가지고 그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에 생명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은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회개하고 네.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온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님들은 진짜 하늘에 속한 자 생수에 속한 자가 돼야지 진짜 시궁창에 빠져있는 그런 목회자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진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의롭고 또 공의, 하나님이 공의 위에 서가는 그런 깨끗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진짜 펑펑 눈물을 흘리신 장로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교인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네. 저희 예전에 기독교 TV 작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한 20년 됐는데 20년 넘었죠. 그때 경신교회도 한번 갔었습니다. 네, 그 교회를 가서 열전 기쁜 누리 찬양이라고 그 프로그램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전중구 목사가 안 왔을 때죠. 97년인가 6년인가 그때였는데 95년이구나. 95년. 아, 9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예. 그때 이제 김용주 목사. 네네. 아, 그래요. 김용주 목사. 네, 그래서 참 그랬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명서도 내셨는데 이런 것들도 세상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